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은 무가 한 편을 보겠습니다. 무가는 무당들이 하는 노래죠. 주로 무당들이 이제 굿을 할때 부르는 노래가 무가입니다. 그 무가 중에 발이공주라는 무가인데요.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임금이고 왕비입니다. 근데 여섯 딸이 있었는데 일곱째 딸을 낳았습니다. 자, 일곱째 딸을 낳고 나니까 아들이 아니어서 이 공주를 버렸습니다. 버려진 공주라는 뜻으로 발이공주가 됩니다. 그러다 왕이 병이 났는데 위에 여섯 언니들은 왕을 구할 수 있는 약을 구하러 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집에서 버림받은 발이공주는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약을 구해와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버려진 아이의 효심을 볼수 있는 발이공주를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버려진 공주, 발이공주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이 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로 줄거리가 있는 무당들의 노래, 즉 서사 무가입니다. 과학이 발전한 세상에 무슨 허무맹랑한 이야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리포터와 스타워즈에 열광하는 현대인들이 아닙니까? 그건 역시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발이공주는 지역에 따라 발이되기, 칠공주, 오구풀이 등으로 불리며 전승되는 내용도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여성의 순환담이라는 기본 서사 구조에 삶과 죽음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 효에 대한 관념 등을 담아내어 현재까지도 다양한 갈래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각지에 널리 전승되는 서사무가 서울 지역에서 전승되는 발이공주입니다. 앞부분 줄거리를 한번 볼까요? 회동국의 대왕 마마는 중전 마마와 혼례를 치러 여섯 공주를 얻는다. 발이공주의 친부모죠. 발이공주는 발이댁이라고도 하는데요. 버려진 공주라는 뜻입니다. 대왕 마마는 기대와 달리 일곱째도 공주가 태어나자 낙담하여 공주를 옥상자에 넣어서 바다로 띄워보내게 한다. 뭐가 나타납니까? 남아선호 사상이 나타납니다. 요즘은 전혀 아니죠. 요즘은 오히려 딸이 더 대접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그러나 발이공주는 죽지 않고 어느 늙은 부부에게 거두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이 어느 늙은 부부는 발이공주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조력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웅의 일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영웅은 특별한 탄생을 하고 위험을 만나지만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극복하고 나중에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내용이죠. 그 부분에서는 영웅의 일생과 좀 닮은 부분이죠. 한편 두 마마는 발이공주를 버린 죄로 병에 걸리는데 발이공주를 찾고 저승의 불사약을 구해서 먹지 않으면 죽을 운명에 처합니다. 그래, 발이공주를 일단 찾아야 되고요. 저승의 약을 또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한신하가 발이공주를 찾아 궁에 데려왔습니다. 발이공주는 부모를 위해 남장을 하고 불사약을 구하러 가기로 합니다. 자기를 버린 부모를
위에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죠. 파리 공주의 효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파리 공주는 가는 길에 만난 부처님, 아까 늙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또 부처님이 도와주네요. 도움을 받아 저승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저승문을 아무나 열 수 없겠죠. 자, 역시 조력자가 됩니다. 자, 저승에 들어갔습니다. 한 곳을 당도하니 도착하니죠. 약수 삼천리가 가로 있거나, 약수는 강입니다. 강이 삼천리는 굉장히 느른 강이죠. 자, 장애물, 즉 고난을 뜻합니다. 아기가 이리저리 바라보다가, 아기는 파리공주입니다. 딸이어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지요. 자, 그렇지만 역경을 이겨내고 부모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인도하는 오구신이 됩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죽으면 예전에는 무당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겠죠. 그 죽은 사람을 인도하는 신 오구신이 바로 무당들이 모시는 그런 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무당들이 파리공주라는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문득 부처님 하신 말씀을 깨닫고, 부처님이 위기에 빠질 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금지팡이를 던지시니 칠생무지개가 서거늘. 자, 이런 부분은 현실, 비현실적인 요소죠. 그래서 전기적인 요소가 됩니다. 자,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부처님의 능력으로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를 타고 한 곳을 당도하니, 그는 무지개죠. 무지개를 타고 당도하니, 키는 장승 같고 얼굴은 정반 같고, 아까 앞에 그림에 남자 그림이 있었죠. 눈은 등장 같고 귀는 집신 같고, 뭐 직유법이죠. 코는 질병 같고 손은 소댕 같고. 자, 질병은 진흙병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길쭉한 병이겠죠. 이런 코가 잘 생긴 겁니까? 손은 소댕은 소뚜껑만하다. 굉장히 좀 험하고 무섭게 생겼죠. 발은 석자 세치가 되는, 뭐 한자가 30cm라면 석자 같으면 90cm쯤 됩니까? 되는 이가. 자, 지금 키는부터 이가는 어떤 모습을 묘사를 했죠.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적 외양 묘사를 했고요. 겁이 나죠. 위압적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자, 장승같이 앉아있거나. 자, 저승에서 무장승을 만난 파리공주입니다. 이 무장승은 저승을 한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뒤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아기는 파리공주라 했죠. 앞으로 다가서서 삼배를 올리시니 세 번 절을 했습니다. 무장승이 입을 열어 말하기를, 무장승은 저승에서 양육수를 지키는 입니다. 그러면 이 무장승 허락 없이는 양육수를 건널 수 없죠. 파리공주에게 노동과 출산을 요구합니다. 파리공주에게 이제 파리공주가 약이 필요해서 왔다니까, 그러면 이래도 또 늦게 여자인 것을 알고는 아이를 낳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그럼 저승에 온 사람은 처음이겠죠. 날짐승 길벌어지도 못 들어오고, 길벌어지는 벌레입니다. 기어다니는 벌레도 못 들어오고, 해동청 찬 바람도 씌어넘고. 해동청은 여러분들 그 매입니다. 매. 자, 매와 같이 높이 있는 찬 바람도 씌어넘고, 굉장히 험한 곳이라는 뜻이죠. 육로 삼천리, 험로 삼천리, 약수 삼천리, 뭐 그냥 이것도 과정법이겠죠. 육지길 삼천리, 험한 길도 삼천리, 약수 삼천리. 자, 이건 험난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 너는 의범하여 왔는고, 네가 어떻게 왔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아기는 파리공주로 했죠. 여짜오대. 소신은 국왕의 일곱째 왕자인데, 지금 남장을 하고 있지요.
부장승께 약요수를 얻으다가, 자, 약요수는 약효가 있는 물이지요. 부모 봉양하자 왔나니다. 자, 그러하오면 나뭇값, 불값, 물값을 가지고 왔나니까, 뭐 세상에 공짜는 없죠. 약요수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값입니다. 자, 이게 없기 때문에 파리공주가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 파리공주의 시련은 어떤 게 어떤지는 뒤에서 나오겠습니다. 흥겹결에 못 가져왔나니다. 그러하오면 나뭇값에는 낯없이 나무 3년 하여 주고, 참, 낯없이 나무를 3년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이지요. 불값에는 불씨 없이 불 3년을 떼어주고, 몸값에는 뒷동산 꽃밭에 물 3년 길어주시오. 또, 이거는, 열거법이 되겠죠. 그도 부모 봉양이라면 그리 하겠소이다. 뭐가 드러납니까? 자, 파리공주의 효심과 또 의젓하고 당당한 모습이죠. 자, 낯없이 나무 3년 하여 주고, 불씨 없이 불 3년 떼어주고, 자, 뒷동산 꽃밭에 물 3년 길어주고, 자, 낮부터 주고, 이 부분은 9년간의 노동의 고통이죠. 아마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바로 당시 여성의 과중한 가사 노동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석 3년 두고 봐도, 자, 이렇게 9년이 두고 봐도, 앞을 봐도 여자의 자태요. 뒤를 봐도 여자의 자태로다. 자, 양육수를 얻기 위해 노동하는 파리공주입니다. 그대와 나와 부부의 인연 짝을 맺어 일곱 아기 낳아주면 어떠하오리까? 자, 여성들의 다산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여성들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야 되고요. 또 아기를 낳는 이런 고통까지 겪었습니다. 그도 부모 봉양이라면 그리 하세이다. 자, 부모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파리공주의 효심이 드러납니다. 천지로 장막 삼고, 자, 일월로 등촉을 삼고, 장막은 포장 텐트죠. 여기는 텐트입니다. 일월로 등촉은 등불과 촛불로 삼고, 산수로, 산과 물, 자연으로 병풍을 삼고, 샛별로 또 등촉을 삼고, 금잔디로 이불을 삼고, 석은 나무 등촉으로 원앙금침 잣대개. 자, 원앙금침 잣대개는 원앙으로 수를 놓은 이불과 베개입니다. 자, 이렇게 베개를 삼고, 초경은 우리 시간입니다. 옛날에 시간이고, 이경도 시간이고요. 초경은 뭐, 밤 8시부터 10시. 자, 이경은, 10시부터, 9시부터 11시 이런 사이입니다. 자, 이경 끈을 맺어, 말씀으로 인연 맺어서, 3, 4, 5경에 동침하여, 자, 시간은, 3경은 새벽,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4, 5경, 이런 개념이 있고요. 석 3년 9회에 또 9년이 흘렀죠. 그리고 18년이 지나갔네요. 아들 7 낳은 후에, 자, 9년의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자, 무장승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파리 공주의 모습입니다. 굉장한 효녀죠. 아기가 하루는 천기를 바라보니, 천기는 하늘의 기운이죠. 나라에 조물이 시기하여, 조물은 조물주입니다. 조물주가 시기하여 자미성이 떨어져 배드니다. 자미성은 황제의 별, 임금의 별입니다. 자, 임금의 별이 떨어졌다. 그럼 자기 부모에게서 어떤 일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간밤에 몽사를 얻으시니, 몽사는 꿈속의 일이죠. 자, 꿈속의 일을 생각하니, 대왕마마 금관자가 풀어져 배드니다. 자, 아버지의 금으로 만든 관자는 관의 골입니다.
자, 중전마마 은관자. 자, 중전마마는 어머니죠. 어머니의 은으로 만든 관의 고리가 부러져 베더니다. 자, 무슨 일이 있다는 뜻이겠죠. 양전 양마마가 한날 한시에 승하하실 몽사이오니 돌아가실 꿈이오니. 자, 부모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죠. 또 바리 공주의 효심이 드러납니다. 밥비 가려 하나이다. 양유수를 주서이다. 그의 아버지를, 부모를 고칠 수 있는 약을 둬. 내가 18년을 살았잖아. 대가는 충분히 치렀죠. 무장승이 하는 말이, 그러하오시면 그대가 깃든 물은 양유수요. 전부 가까이 있었죠. 그대가 베든 풀은 개안초. 개는 보니 아닌 안은 무한자죠. 자, 개안초는 눈을 밝게 해주는 풀입니다. 뒷동산 나무는 숨살이, 살살이, 뼈살이. 뒷동산 나무를 가져가면 숨이 살아나고 또 살도 살아나고 뼈도 살아난다는 뜻이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어떤 약이다, 그죠? 삼색도화는 세 가지 도화, 복숭아 꽃은 배리용이요. 이는 우리 귀를 뜻하죠. 복숭아 꽃은 배리용이요. 별이용인데 귀를 트이게 해주는 약입니다. 숨도 살리고, 뼈도 살리고, 살도 살리고, 눈도 밝게 하고, 그 다음에 귀도 트이게 하면은 결국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겠죠. 그리부터 오니까지는 부모를 살릴 수 있는 약입니다. 가지고 가라 하시오니, 무장성도 쿨합니다. 그죠? 아기가 무쇠 항아리에 양요수를 잔뜩 담아 짊어지고 일어서니, 철천지 되어라. 아주 큰 효자다. 자, 큰 효도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부모를 위해서, 큰 일을 했잖아요. 자, 올 때는 무쇠 항아리더니. 자, 무쇠 항아리는 별 가치 없는 항아리라는 뜻이겠죠. 가실 때는 금 항아리가 되었구나. 금 항아리는 부모를 살릴 수 있는 약. 자, 무쇠 항아리와 금 항아리는 서로 대조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기가 하직을 고하니 무장승이 하는 말씀이 예전에 홀로 살았거니와 엽필종부라 하였으니 사위 자식도 반자식이요. 엽필종부는 아내는 남편을 따른다는 이야기죠. 자, 사위도 반자식이니 이제는 일곱 아들 여덟 호라비 홀로 지낼 수 없사오니 일곱 아들과 이 호라비가 여덟 명의 일곱 명의 아들과 자기를 포함해서 여덟이죠. 공주 뒤를 따르리라. 자, 그도 부모 효행이라면 그리하소이다. 아주 효심이 깊은 바리공주입니다. 올 때는 홀몸이, 가실 때는 아홉몸이 되었구나. 아홉몸은 공주 무장승 일곱 명의 아들이죠. 올 때는 임의대로 왔거니와 갈 때는 임의대로 가겠느냐. 뒷동산 달구경 꽃구경도 하고 가오. 앞바다 물구경도 하고 가오. 자, 올 때는부터 가오까지는 파리 공주와 함께하고 싶은 무장승의 마음과 자, 부모에게 빨리 가려는 공주의 마음이 나타나 있겠죠. 공주는 빨리 가고 싶은데 무장승은 구경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담겨 있죠. 자, 물구경도 흥이 없어. 꽃구경도 흥이 없어. 그도 부모 봉양이라면 그리하소이다. 자, 부모 봉양이라면 또 그리하소이다. 자, 불길한 꿈을 꾼 이후 부모에게 돌아가는 바리 공주와 가족이죠. 이제 가족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자, 중략 부분에는 바리 공주는 이승으로 가는 길에 죽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저승으로 가는 다양한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 바리공주가 죽은 사람들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신이 됩니다. 자, 저승으로 혼령을 인도하는 신이 되는
파리 공주를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파리 공주가 돌아오자 곡소리가 들리고 목동들은 파리 공주를 원망하는 말을 한다. 임금이 죽었으니까 곡소리가 나겠죠. 목동들은 파리 공주도 좀더 빨리 안 오고 이런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기가 깜짝 놀라 하는 말이 초산에 목동들아 한마디만 더 해보렴. 초산에는 풀이 있는 산이지 않습니까? 목동은 풀이 있는 산에 있겠죠. 마모하던 목동들이 눈먼 채, 벙어리인 채, 귀머거리인 채, 모른 채 한다는 뜻이죠. 자, 이거는 자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뇌물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고 모른 척하는 목동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뭐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의식을 드러내겠죠. 천귀가 잠잠하고 만귀가 잠잠하시더라. 듣고도 못 들은 채 하는 모양을 귀가 잠잠하고 뭐 모든 귀들이 잠잠하더라, 조용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무장승이 하는 말이 이승이나 저승이나 뇌물 없이 말하느냐, 뇌물 주어야 말을 한다더니. 자, 무장승도 파리공주로부터 18년으로의 노동과 아이를 얻고 나서 약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 뇌물 없이 말하겠느냐, 뇌물 주어야 말을 한다더니. 자, 이 부분은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드러나죠. 부정부패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은전, 금전, 명도수건, 일곱자, 일곱치, 후위, 뇌물주니. 명도수건은, 명도는, 자, 거울을 연결하는 그런 끈입니다. 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후하게 뇌물을 주니까, 목동들이 하는 말이, 땅 속에 살아서, 굴 속에 살아서, 실제는 뭐, 저승에 살았지 않습니까? 배 안에 든 아기는 몰라도, 그배 속에 있는 아기는 몰라도, 배 밖에 난 아기는 알건만, 뭘 압니까? 임금의 죽음을 다 알고 있다는 뜻이죠. 나라의 임금님은 석 3년 9회 만에 승하하셨나이다. 근데 파리공주가 18년이 되었으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죠. 어느 나라 백성이기에 나라 국상, 나라의 혼례죠. 모르느냐? 자, 목동들에게 부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파리 공주입니다. 아기가 무장승은 돌 밑에 숨겨놓고, 일곱 아들은 풀 속에 숨겨놓고, 이 부분은 왜냐하면 부모의 허락 없이 혼인을 하여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겠죠. 비녀를 뽑아 땅에 꽂고, 댕기를 풀어 나무에 걸고, 머리를 풀어 발상하고,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초상난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지붕에 옷을 던지고 또 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초상난 것을 알렸습니다. 자, 비녀부터 하고 이 부분은 죽은 부모이기에 장례를 치른 후 살리려는 절차입니다. 일단, 뭐,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일단 살려야 되겠죠. 약은 지금 다 가져왔지 않습니까? 뼈도, 숨도, 살도 살릴 수 있고, 눈도 뜨게 할수 있고, 귀도 밝게 할수 있는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받침목 높이 괴고, 관뚜껑 밀어놓고, 지게를 손수 끌어, 송매 7매, 금매 7매, 소대렴, 대대렴, 좌수 우수로 푼 후에, 자, 이 부분은 시체를 이렇게 묶어 놨잖아요. 묶어놓은 끈을 지금 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속매는 시신의 속을 맨 헝겊이고, 겉매는 겉을 맨 헝겊입니다. 자, 대렴은 시신을 덮은 처음입니다. 좌수우수는 왼손 오른손이죠. 얼굴 가리개 손싸개 젖혀놓고, 배리용. 배리용은 귀를 밝게 하는 약이죠. 자, 귀를 치료하는 약이고, 괴한초는 눈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자, 눈에 넣고, 숨을 살리고, 자, 숨살이를 숨에 대고, 살, 피부를 살이를 살에 넣고, 뼈살이를 뼈에 넣고, 지금 뭐, 8년이, 9년이 지났으니까 전부 뭐,
부패한 시신이겠죠. 양요수는 입에 흘러 넣으시니, 자, 속매부터 넣으시니는 저승에서 가져온 것으로 부모를 살려내는 부분이죠. 양전 양마마가 일시에 일어나 앉으시며, 자, 살아난 부모죠. 죽은 사람이 산다는 것은 우리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이렇게 비일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전기성이라고 하죠. 잠결이냐 꿈결이냐 왜 이리 소란하냐. 살고 나니 갑자기 사람들 시끄러울 거 아닙니까? 여기는 무슨 일로 왔느냐? 너희 복색은 어이 달라졌느냐? 자, 만조백강 시녀상궁 아래없는 말씀이야. 국왕의 칠공주가 일곱 번째 공주죠. 무장성의 약수 삼천리 구해와서 동락태평하셨나이다. 동락태평은 함께 태평함을 즐기셨나이다. 즐기셨다. 이런 뜻이죠. 자, 죽은 부모를 살리는 바리공주입니다. 자, 뒷부분 절거를 한번 볼까요? 바리공주는 부모의 허락 없이 무장승과 혼인하여 일곱 아들을 낳은 이를 두 마마께 사죄를 합니다. 자, 허락 없이 아이를 낳은 것을 용서 비는 공주. 착하죠? 이것도 다 부모를 위해서 한 것인데요. 두 마마는 그것은 자신들의 죄라며 무장승을 반깁니다. 사실 뭐 딸들만 있으니까 또 옛날에는 남자가 중요하시니까 또 일곱 손주가 또 생겼죠. 자, 무장승과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임금님이고요. 그후 바리공주는 부귀영화를 거부하고 자신의 희망에 따라 죽은 사람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신이 되고, 자, 이런 신을 오구신이라 합니다. 자, 죽어서 오구신이 된 바리공주 이야기죠. 주변 인물들도 죽음과 관련한 신이 된다. 자, 오구신이 된 바리공주입니다. 자, 이래서 많은 무당들이 죽은 사람들을 위한 구슬 할 때 이 바리공주 이야기를 노래하면서 구슬 했다고 합니다. 자, 서울 지역 전승본입니다. 자, 전승본별로 차이는 뒤에 활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갈래는 서사무가. 서사무가는 무가는 무가인데 줄거리가 있는 무녀들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자, 성격은 서사적이고요. 줄거리가 있다는 뜻이죠. 주술적. 뭐 비로소 소원을 빌고 있죠. 전기적. 비현실적인 요소죠. 또 이야기 형식이죠. 설화적입니다. 주제는 바리공주의 지극한 효심입니다. 자, 특징을 한번 보죠. 특정 계층, 즉 무당이죠. 자, 무당들에게 전승되는 노래로 이본이 존재합니다. 뭐 서울 지역, 경기 지역,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이 존재합니다. 오구굿. 오구굿은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여 극락 왕생하기를 비는 곳입니다. 자, 오구굿의 노래고요. 고난을 당한 주인공이 조력자, 뭐 주로 부처님이죠. 또 노부부가 있었고요. 도움으로 뜻을 이루는 영웅설화의 구조. 영웅설화는 특별한 탄생, 자, 위기를 만나서 신인의 도움으로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 영웅설화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특별한 탄생, 위기, 신인의 도움, 뜻을 이룬다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리공주가 양요수를 구하기 위해 한 일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보자 합니다.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 저승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무지개를 타고 약수 삼천리를 건넜고요. 무장성을 만났습니다. 낯없는 나무 삼년 하여 주고
물 씨 없는 불 3년 떼어주고 뒷동산 꽃밭에 물을 3년 길어줬죠. 그리고 모정성과 부부의 연을 맺고 7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을 했죠. 그래서 효녀입니다. 자, 바리 공주가 무장성가 지내다가 바삐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를 찾아보자 합니다. 이 부분이죠. 아기는 하루 천기를 바라보니 하늘의 기운을 바라보니 나라의 조물이 시기하여 나라의 조물주가 시기하여 자미성이 떨어져 보이다. 자미성은 천자의 황제의 별이죠. 그 부모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죠. 간밤에 몽사를 얻으니, 간밤에 꿈을 꾸니, 꿈속의 일을 얻으니, 대왕마마 금강자가 부러져 베듭니다. 자, 아버지의 금으로 만든 관의 고리가 부러졌고요. 중전마마 은관자가 부러져 베듭니다. 어머니의 은으로 만든 관의 고리가 부러져 베듭니다. 자, 이 부분을 보고 부모님의 죽음을 예감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승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바리 공주가 부모를 어떻게 살렸는지 말해보자. 자, 승하한 대왕 마마, 중전 마마의 몸속에 베리용, 귀를 밝게 하는 치료하는 약이죠. 개한초, 개한초는 눈을 치료하는 약이고요. 숨살이는 숨을 살리는 약이고요. 살살이는 살을 살리는 약이고요. 뼈살이는 뼈를 살리는 약. 또 양유수를 넣었더니 두 부모가 동시에 살아났습니다. 다음 노래를 듣고 활동을 해보자 합니다. 내가 왜 왔나? 내가 왜 왔나? 이 어른님 따라서 내 여기 왔지. 내가 어딘가 왔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자, 이게 나오는 걸로 봐서 아리랑이겠죠. 살린 좋다고 내가 왔나. 일본 놈들 무서워 내 여기 왔지. 내가 온 이유가 살린이 좋다고 온 것이 아니고 일본 놈들이 무서워 왔다라는 거죠. 뭐 일제의 가혹한 수탈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건 후렴구죠. 우리 조선은 따뜻한데 이 땅 사할린이죠. 러시아 땅은 못 살고 내 여기 왔나. 자, 그 땅에 못 살고 러시아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 못 살고 내 여기 왔나. 바로 일본 놈들 때문이겠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자,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자, 지연이는 모르고 사할린 본조 아리랑인데요. 내용 이렇죠. 일제 강점기 이주 동포들의 한입니다. 따뜻한 우리나라 땅을 두고 사할린으로 쫓겨난 그들의 한이 나타나 있죠. 이 작품과 바리 공주와 사할린 본조 아리랑을 어떤 목적으로 불렀을지 추측해보자. 자, 바리 공주를 부른 목적은 무속의식입니다. 좀 어려운 말을 사령제를 하는데요. 무당들의 행사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저승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죠. 자, 바리 공주가 오구신이 되었는데요. 오구신이 하는 역할이 바로 죽은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할린 본조 아리랑을 부른 목적은 서러워서죠. 한국을 떠나 사할린에 사는 동포끼리 타향사리의 서름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작품과 사할린 본조 아리랑을 한국 문학에 포함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자 합니다. 자, 여기서는 먼저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정해야 되겠죠. 한국 문학은 우리 민족의 사상과 정서를 우리말로 표현한 언어예술이다. 우리말로 표현했다는 거죠. 좀 뭐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의 이야기가 우리말로 표현한 언어예술이면
한국문학이 됩니다. 파리 공주는 우리 여성의 수남 이야기, 명소사구조 등의 서사구조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 효에 대한 관념, 당대 여성들의 소망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죠. 따라서 한국 문학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할린 아리랑은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아리랑의 기본 내용과 곡조에 구연자 각자의 슬픔과 사연을 담아 부른 아리랑이죠.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당한 우리 민족의 비극적 역사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으며 여전히 한국을 그리워한 화자의 심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작자나 향유층이 한국에 살고 있지 않거나 혹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지녔지만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와 한의 정서가 작품 속에 형상화되어 있지요. 따라서 한국 문학에 포함됩니다. 자, 한국인의 사상과 느낌을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 바로 한국 문학에 포함되는 작품들입니다. 자, 다음은 이 작품의 다른 줄거리다. 이처럼 같은 이야기가 서로 다르게 전승되는 이유를 발표해 보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 파리 공주에는 다양한 이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이본들이 왜 생겼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자,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서천 서역구로 떠났다가 사냥꾼에게 끌려간 바리대기는 기지를 발휘하여 도망친다. 바리대기가 용높에서 통곡하자 이 소리를 들은 옥황상제가 연등을 내려보낸다. 이에 바리대기는 천상으로 올라가 옥황상제의 손자와 혼인하고 12년 동안 12명의 아들을 낳는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옥황상제의 꽃밭을 구경하던 바리대기는 뺏생기는 꽃, 살오르는 꽃, 말문 트이는 꽃, 걸음걷게 하는 꽃을 몰래 훔치고 남편에게 약수를 얻어 지상으로 내려온다. 마침 어머니의 장례 행렬을 만난 바리대기는 천상에서 가져온 약수와 환생꽃으로 어머니를 살리지만 정작 자신은 병에 걸려 죽는다. 자, 이런 내용의 바리대기 이야기는, 바리공주 이야기는 함경도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서천 서역국에 도착한 바리대기는 약수터를 지키는 동수자를 만난다. 바리대기는 장기바둑, 보줌누기 등 동수자의 거듭된 시험에도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숨기지만 결국 약수터에서 목욕하다 들키고 만다. 그리하여 동수자와 혼인하여 아들 삼형제를 낳은 바리대기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가부사리꽃과 거북이의 입에서 나온 약수를 얻어 아들 삼형제와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연히 한 스님을 만나 경문책을 얻고 아버지의 장례 행렬을 만나는데 여섯 공주가 바리대기 앞을 가로막고 방해한다. 경문책의 술법으로 이들을 물리친 바리대기는 다부사리꽃과 약수를 아버지를 살리고 환대받는다는 내용. 자, 이런 내용은 동해안 지역 전승본입니다. 자, 여러분들 배웠던 서울 지역의 바리공주와 함경도 지역의 바리대기와 동해안 지역의 바리대기가 다 다르죠. 왜 이렇게 다양한 이본들이 있었을까요? 서울 지역본에서 바리공주의 수웅자한 모습이 강조되었고요. 동해안 지역본에서는 남자로 변장한 바리대기에 대한 동수자의 시험, 바리대기의 앞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여섯 공주 등
흥미로운 이야기가 곁들여졌습니다. 함경도 지역보는 바리대기가 왕의 자녀가 아니라는 점, 바리대기가 고생의 대가로 부모를 구할 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훔친 점, 어머니를 살리고 정작 자신은 병에 걸린다는 점이 또 특징적이죠.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이야기가 서로 다르게 전승되는 이유는 구비문학의 특성 때문입니다. 자, 구비문학이기 때문에 전승자가 기억한 내용을 암송하는 형식으로 전하게 되겠죠. 자, 구연자의 기억이나 판단에 따라 내용이 첨가되거나 삭제가 될 수 있어 같은 작품이더라도 지역과 구연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구비문학은 청중을 전제로 하죠. 그러므로 구비문학 작품은 청중의 반응 또 연행 목적에 따라서 각 편의 서사 구조나 주제, 위적 특질, 등장인물, 사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급의 분위기에 따라가 또 다른 어떤 모습이 첨가되거나 또 빠지기도 하겠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 이 구비문학 작품 바리공주를 통해서 한국 문학의 특징도 봤고요. 또 구비문학의 특징, 특히 다양한 이본이 있는 원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사무가 바리공주였는데요. 물론 이 작품도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통해 충분히 익히고 난 다음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